궁금한 건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바네즈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타 제작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역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에이제트 시리즈에는 타원형 4개의 부드러운 그립감, 훌륭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비대칭 바디 쉐입,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가진 넥 힐 등이 적용되어 완벽한 연주감을 선사하며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AZ 프레스티지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네. 만나보기 편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아이바네즈 AZ 2402.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AZ 2202A 네. 모델입니다. 이 잠깐 사담을 붙이자면 요즘에 MG 세대들, 저도 이제 나이로는 MG에 딱 걸려요. 네, 딱 걸리긴 그렇죠. 하지만, 딱 걸리긴 하지만 이 AG 시리즈가 원래는 맞죠. AZ 시리즈라고 저희가 이제 읽는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진지. 네네네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Z라고 발음을 했는데 요즘에 MZ 세대 그러면은 아저씨죠. 아저씨다. 아저씨죠.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AZ다. 네. 라고 일단은 명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아재니까요. 네.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샬 사운드였고요. 뭐 물론 팬더 마샬 돌아가면서 해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계속 새해부터는 사장님이 구별해 주신 네. JCM800 위주로 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있습니다. 이 손이 얼어가지고 네. 여기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이라서 네 일단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바네즈의 험버커 사운드 맞습니다. 쭉쭉 뻗는 기름진 소리. 기름이 너무 많아 근데 기름이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나요? 네네, 정말 바다 소리가 네. 엄청나네요. 네, 또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한 두 가지 쓸데없는 소리인데 두 가지 정도가 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은
이 아까 연주 전에 은총 씨께서 정말 기름진 사운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름진 아이바네즈와 까끌까끌한 JCM800이 만나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플레이 스타일은 달랐지만 앤디 티머스 사운드. 이 네. 뭔가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굉장히 유려한, 아, 뭔 느낌인지 알것 그 같아요. 사운드가 옆에서 계속 들려서 이게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날씨, 오늘이 영하 17도, 영하 17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난방을 돌렸는데도 이 스튜디오가 몸은 춥지는 않아요. 몸은 춥지는 않지만 은총 씨가 연주를 할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이제 손이 네. 풀리지 않는 네, 이제 상황이.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네. 아, 쉽지 않네요, 오늘. 이런 날씨에 공연을 밖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연주자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해내는 은총 씨가 너무 대단하다. 두 아,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손이 잘안 풀린 상황에서도 유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AZ 시리즈. 이 아. 넥과 이 편안한 연주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칭찬한다. 맞네요. 아, 정말 좋은 포인트였던 것 드립을 같습니다. 했습니다. 네, 아, 네. 빌드업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알바네즈 기타를 이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 네. 같은데, 알바네즈를 쓰는 뮤지션을 너무 좋아해서 알바네즈가 첫 기타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첫 기타라면 물론 그 전에 거쳐 갔던 저가형 기타 말고, 네네. 내가 언젠가는 내 드림 기타를 사야지 해서 예전에 뭐 너무 아재로 가지만 네. 이제 잼이라든가 뭐 이제는 사실 이제 제이커스텀 시리즈로 훨씬 더 많이 자리를 맞습니다. 잡았죠. 네. 이제 제이커스텀이 됐던 간에 요즘은 이제 또 이제 뭐저 현피디님 이그 리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폴리피아처럼 네. 요즘 신흥 맞아요. 세력들 맞아요. 젊은 이 알바네즈 뮤지션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자란 친구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뭐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 제가 뭐 좌팬더 우깁스는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저한테 팬더 기타는 단한 번도 드림 기타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이 항상 옆에는 있었지만. 네 그냥 살다 보니 아 팬더라는 기타가 정말 좋은 기타고 이 팬더를 쓰면서 내가 음악적인 소양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기타를 또 내가 잘 연주할 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학습적인 그거였지 저의 항상 심장을 두드렸던 기타는 첫 번째 기타는 알바네즈였고요 두 번째는 깁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기타를 좋아하게 되는 그 결과라든가 이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또, 아, 내가 나중에 돈을 좀 모으면 사고 싶은 기타이다 하는 기타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알바네즈 기타가 이첫 기타가 됐을 때 약간 오는 단점이 있어요. 다른 기타 쳤을 때, 알바네즈만 치다 다른 기타 치면 좀 되게 불편함을 많이 그쵸. 느껴요. 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그 손이 돌아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그뭐 리프 연주보다는 그 솔로잉 연주를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기타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뭐 리듬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빨리 치고 이제 테크닉이 좀 복잡한 그리고 음의 구조가 되게 이네 손가락을 다 써야 돼서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프레이즈를 많이 치는 연주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뮤직맨 존 페트리치 그쵸. 시그니처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치기 편한데 또 반대로 다른 기타를 첫 기타로 쓰시다가 침또 반대로 불편합니다. 이 기타가 주는 또 약간 특이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AZ는 그래도 RG보다는 좀 달라요. RG는 확실하게 좀, 이건 좀 너무 어색한데라고 하는데 네. AZ는 그럴 약간 가능성 많이 낮아요. 그래서 누구나 쓰시기 편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알바네즈 또 요즘 대세 모델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여러분들 한번 이 사운드, 이 지금 기름이 넘쳐서 흘러는 이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많은 게 없겠고, 지금 오픈형 버커가 제가 봤을 때는 험버커 요게 좀더 많이 좀 기름진 느낌이 나고요. 네. 요게 조금 더 약간 빈티지한 느낌. 더 그래서 약간 더 탕탕 튀는 소리는 잘 나는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지글지글지글 타는 느낌이 나니까, 그 사운드 요걸로 비교해 보시고, 나는 무슨 기타를 사면 좋겠다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이 플레이어스가에 대해서 한줄 평을 줘본 적은 없지만, 이 AZ 시리즈, 오늘 만날 두 시리즈에 한줄 평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블루스부터 젠트까지. 저는 이게 단순히 범용 기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한 테크닉 연주부터 감성을 살린 블루지한 연주까지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멋진 기타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멋진 기타들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뭘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